헬스 갤러리 이루리이고요. 네. 작년과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우선 작년에 비해서 해외분들 요소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 규제들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해외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올해는 확실히 첫째 날, 둘째 날 해외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만큼 행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페어에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판매는 좀 어떤가요? 판매도 저희는 작년에 비해 세일즈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혹시 더 올해보다 내려 더 좋아질 거란 기대를 좀 고무적으로 하시나요? 저희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해외 갤러리들이 계속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혹시 페이스 갤러리는 한국 작가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의 존재감이 이제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작가들을 더 이제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작년에는 이건용 선생님이 2022년도 초에 이제 저희 접속이 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겐지로 오카자키라는 일본 작가님을 부스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판매가 돼서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 네,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 페이스 서울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라서. 그럼 이번에 프리젠은 한국 작가가 나왔나요? 이건용 선생님이랑 이유한 선생님. 혹시 다 솔드아웃 됐나요? 이건용 선생님은 몇 점 판매됐고요. 이유한 선생님은 아직. 너무 감사합니다. 네.